특집 최파타 1년 라이브 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가장 화려한 공연장으로 만들어줄 신년 특집 최파타 1년 라이브 쇼. 오늘은요, 검은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2022년을 기운차게 열어줄 멋진 내 남자와 함께합니다. 완벽한 하모니를 만드는 크로스오버 그룹 미라클라스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기대를 노래하는 파워풀한 내 남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라클라스입니다. 와, 오셨군요. 네, 예. 이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아, 주택 씨가 왔네. 네. 자, 우리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아세요? 저희가 2020년 마지막 날. 네, 12월 30일 날. 맞아요. 예. 아, 오셨는데 사실 1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횟수로는 3년이에요. 어, 그러네요. 벌써. 그렇죠. 아. 2020년 12월 31일 날 만났으니까 2021년 지나고 2022년. 아. 와, 영원인 줄 알았다. 아.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파타에서 초대하는 첫 음악인. 아, 진짜요? 예. 22년도. 네. 와, 영광입니다. 미라클라스. 네. 자, 그러면 우리 필립 씨부터 또 이렇게 카메라 보시면서 정겹게 인사 한 번씩 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라클라스 최고의 테너 존 필립입니다. 우리 필립 씨도 너무 살이 빠지고. 아, 그럴 리가요. 아, 아니요, 조금 빠지긴 했어요. 좀 빠졌죠. 예. 네, 다이어트 하고 곡 뺀 사람들은 자기 옛날의 모습을 모르더라. 그렇다니까요. 예. 네. 네. 그때 되게 이렇게 덩치가 좋았었는데. 덩치만 줄어들었으면 어떡하지? 자, 우리 네. 주택 씨.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1일에는 김부장으로 최파타에 나왔었는데 네. 신입 사원으로 22년으로 다시 돌아온 네, 신입 사원 리더 바리톤 김주택입니다. 예, 주택 씨. 주택 씨, 주택 씨. 내가 말하면서 내가 부끄러. 김부장. 그 뭐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뉴스나 이런 데 참 많이 나왔잖아요. 주택 주택. 그렇죠. 네, 네. 네. 주택 청약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놀랐어. 네, 정말? 우리 강현 씨? 네. 네, 안녕하십니까? 미라클라스에서 미모 있지? 미모를 맡고 있는 네. 네. 뭐 어쨌든 상큼함을 맡고 있는 네. 박강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상큼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태인 씨?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라스의 막내. 이제 올해로 네. 이제 만 서른 네, 이제 30대 팀이 됐습니다. 네. 네. 미라클라스의 막내 베이스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서예원 씨가 미라클라스 나온다고 해서 몇 년 만에 라디오 듣네요. 아이고. 예, 농담이시죠? 그만큼 미라클라스 많이 기대하신 것 같아요. 예. 문수영 씨가 미라클라스 라이브로 고막 녹아내리면 어쩌죠? 안 돼. 오늘 너무 기대 중입니다 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저희도 예고도 많이 해드렸고 네. 그리고 최하정의 파워타임에서 2022년 예 정말 첫 초대 손님입니다. 네. 진짜 영광입니다. 와. 노래를 처음 부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노래로 문을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새해 때 이럴 때는 게스트를 굉장히 잘 이렇게 좀 선정해서 네, 선정을 하죠. 그야말로. 선정됐구나. 예. 우리가. 그럼요. 와,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함께 하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 최파타 팀도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네 분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뭐 아까 상코미를 맡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네 분 다 상코미해지셨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선물로 이렇게 그 앨범이랑 달력도 주셨는데 네. 제가 이걸 여니까 우리 주택 씨가 좀 조심하시라고 예,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 정말 멋지게 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지은 씨가 우리 미라클라스 1일에 떡국은 먹었나요? 새해 미라클라스의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떡국은 뭐. 아, 저 떡국 못 먹었어요. 부정대 드시는 건가? 어, 그렇죠. 저는 부정대 먹으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좀 떡국이 좀 그렇죠. 그렇죠. 예, 탄수화물이 좀 많아서 나트륨하고. 다른 분은 안 드셨어요? 냉정하시네. 저 네, 안 먹은 거 아, 못 먹었어요. 안 먹는 거. 아, 못 먹었구나. 네. 아니, 나는 나는 먹었어. 아, 먹었어. 아, 먹었어요. 배달 시켜서 먹었어. 아, 그랬구나. 잘했어, 잘했네. 잘했어. 아, 만두도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떡만두국도 드셔야지. 어, 네. 그 이제 올해가 이민년 검은 호랑이 맞아요. 해라 그래요. 흑호, 예. 네. 근데 호랑이 하니까 뭔가 미라클라스와 이미지도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멤버 중에 호랑이띠가 있나요? 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네, 제가 호랑이띠입니다. 86년 저는 백호입니다. 예, 백호. 네, 86년 때 그때 백호라고 해가지고 그 해가 좋다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생일도 99라서 뭔가 아이고. 숫자가 같은 게 있으면 또 좋다고 해서 어머님이 참다 참다가 원래 9월 8일 날 예정이었는데 9월 9일 새벽에 참으셨다며? 네, 진짜로. 아, 진짜로 몇 시간 참다가 나서 예, 예, 예. 예, 그것도 이렇게 맞추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네, 진짜로. 네, 그래, 다양하구나.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맞추셨는데 막 이런데 지금 호랑이 손 같죠?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로 뭔가 좋은 느낌이 많이 겹치네요. 맞아요. 네. 저는 올해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 문수영 씨가 아 미라클라스의 신곡 미라클 방금 전 12시에 듣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아, 오늘 최파타에서 이 노래 들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방금 낮 12시에 미라클라스 신곡이 나왔군요. 미라클이야 미라클. 지금 12시에 신곡 나오셨는데 지금 1시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 맞습니다. 이럴 때 네. 한번 해야지. 어우 뜨거워. 어우 따끈따끈해. 어우 따끈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야 낮 정말 따끈따끈. 바로 한 시간 전에 미라클라스 신곡이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로 저희 채파타에서 처음으로 네.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저희 신곡을요. 그렇죠. 미라클. 네 미라클. 오, 미라클. 2018년 정규앨범 로맨티카 이후 4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맞아요. 맞습니다. 뭐 네. 엄청 뭐. 아, 예. 정말 기다리다가 지쳤는데 예. 이렇게 나마 이렇게 신곡이 나오고 네. 앨범이 또 발매가 돼가지고 참 저희가 아, 느낌 좋네. 느낌이 좋아요. 예. 느낌 진짜로. 좋아요. 네. 느낌 안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올 한 해 파이팅. 미라클라스 리부트라고 써있네요. 네, 네 맞아요. 앨범에. 리부트. 정말 네, 맞습니다. 다시 네 시작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느낌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러면 말을 줄이고 우리 미라클라스의 신곡 그야말로 너무 따끈따끈한 노래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눈을 감고 들어주셔도 좋고요. 아 운전하시면 눈 똑바로 뜨시고 네. 자 보라를 보실 수 있어요. 미라클라스의 미라클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우! 처음처럼 그때처럼
간직한 내 마음아 세상이 그리는 빛과 어둠이 오늘을 만든다 마주와 사람들 순간 들마다 고개를 들어 저 바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라 머물러라 이 계절이 미라클라스의 신곡 미라클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미라클이네요. 정말 제가 지금 눈을 감고 네, 듣다가 궁금해서 살짝 뜨다가 다시 눈을 감다가 0823님이 와 미라클라스 노래 들으면 너무 고품격이라 분해 나는 멋진 극장에 온 것 같아요. 그 극장에서 예쁘게 차려입고 호강하면서 노래 듣는 느낌입니다. 진짜 기호강이라는 말이 딱입니다 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이런 시간을 여러분께 선물하고자 이렇게 어렵게 미라클라스를 네 저희가 네, 초대를 한 겁니다. 뭐 새해 이렇게 뭐 첫 주 뭐 이제 작심 3일이라고 하면 오늘 다시 새롭게 다짐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아 정말 좋네요. 김미희 씨가 아 제가 미라클라스에 라이브 드리려고 보라 보려고 병원 예약도 미뤘습니다. 아이고 놓칠 네. 수 없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제 병원 가셔. 병원 꼭 가셔. 병원 가셔야겠죠. 아직 안 끝났는데. 아 그냥 2304님이 묵직한 세 분의 목소리 사이에서 예전에 화정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크 초콜릿 속에 오렌지 같은 박강현 씨의 초가한 만나린. 목소리 대박이네요. 아, 예. 오렌지. 예. 오렌지 보이스. 다크 초콜릿 속에 만나린. 오렌지맨. 예. 귤강현이야. 귤강현. 그때 기억하시죠? 네, 네, 예. 맞아요. 기억합니다. 아, 그 김은주 씨가
이번 달에 시작하는 미라클라스의 전국 투어 콘서트 리부트가 정말 기대 중입니다. 자, 리부 콘서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공연에 가면 신곡 미라클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셨는데, 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제 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전국까지는 아니고 네, 저희가 몇 개 도시를 네, 도는데 네. 익산, 부산. 부산이고 그다음 대구, 그다음 서울, 서울. 이렇게 아~ 네 군데 네. 네. 22일 익산을 네. 시작으로 네 이렇게 돕니다. 아, 이 정도 찍으면 뭐 다 찍은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서울, 대전, 아, 서울, 대구, 부산, 익산 찍고. 1월 22일부터 네 미라클라스 전국 투어 콘서트 리부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 그 공연하면 또 미라클라스인데 네. 이번 미라클라스 공연 살짝 스포 하나만 해주신다면. 아, 저희가 이번 공연에서는 예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다르게 예. 정말 그 제목과 같이 리부트, 다시 재시동 거는 느낌으로 뭔가 각자의 매력이 정말 충분한 이 팀원 멤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각자의 멤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매력을 아유. 각자 보여줄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그 매력들이 또 하나로 모였을 때 또 다른 시너지가 또 제 5의 매력이 이제 생기는 그런 네. 콘서트를 좀 많이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중점으로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1월에 하는 콘서트라 다 리부트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또 그렇게 네. 해야 될 시기고 네. 그래서 굉장히 취지도 좋은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강현 씨는 계속 이제 네. 주택치가 얘기할 때 옆에서 보고 웃었는데 아, 그게 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왜요? 그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예. 그 사실 저희가 매번 어떤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할 때마다 이번에는 또 새로운 모습 네. 항상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예, 예. 이 새로운 모습이 이번에는 진짜 진짜거든요. 아, 진짜 새로운 모습이죠. 아니, 진짜 아니, 우리가 맞아. 처음 맞아, 불러보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들도 많아요. 맞아요. 아예 이때까지 했던 것들 자체가 저희는 시도를 계속 한다고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음악적인 것도 시도하고 했는데 예. 이번에는 완전 장르도 그렇고 무대도 일단 무대가 달라요. 그리고 맞아요. 그치. 예, 음악적 스타일도 좀 많이 바뀌고 그래서 맞아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아, 그런 네. 거예요. 네.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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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할 예정. 기대를 해달라. 네. 네. 예. 진짜 달라요. 예. 우리 맞습니다. 강현 씨가 뭐 저렇게 핏대를 세우시는. 아, 정말 달라요. 어 뜨거. 예. 어 뜨거웠어.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미라클라스의 두 번째 라이브 와우. 들어볼 건데 자 지금 준비한 노래는 팝송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 태인 씨가 지금 입고 나온 옷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그 스타일로 입고 나온 것 같아요. 편견입니다. 아, 아니에요? 네. 가죽 자켓이 락 음악이랑 어울린다는 건 편견입니다. 락 음악이라고 안 했는데. 좋은데요? 번조비? 네, 번조비? 네. It's my life. 네. 미라클라스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자,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They sang a song for the broken hearted No silent prayer for faith departed Yeah, I ain't gonna be just a face in the crowd You're gonna hear my voice when I shout it out loud It's my life Who stood their ground For Tommy and Gina Who never backed down Tomorrow's getting hard to make no mistake Looking even lucky Gotta make your own breaks It's my life And it's now or never I just wanna live
gentle when they calling you out. Don't bend, don't break, baby, don't back down. It's my line and it's now or never, 'cause I'm gonna live forever. I just wanna live when I'm alive. It's my씨가 아까 미라클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네요. 맞아요. 아까는 부드러운 라떼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씁쓸하고 강한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 아~ 미라클라스는 뭐든 다 되는 남자들이군요. 하셨어요. 네. 고아라 씨가 지금 채파타 스튜디오에 특효 특수효가 불꽃 없나요? 듣기만 해도 뜨거워진 느낌인데 와, 뭐 이거를 이제 콘서트에서 보시면 불꽃 같은 건 하나 한 줄기 앞에 팍 저희가 부르다가 놀랄 거 같은데.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나 그런 느낌도 있지. 자, 미라클라스와 함께합니다. 4회도 봬요. 보실 수 있어요? Power time 최고!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신년 특집 최파타 1년 라이브 쇼. 기적을 노래하는 비글미 넘치는 내 남자 미라클라스와 함께합니다. 자,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샷으로. 네. 좀 더 클로즈업 해도 됩니까? 네 분 쭉쭉쭉쭉. 아, 그럼요. 자신 있어? 다가와, 다가와. 우리 태인 씨가 예,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얼굴을 좀 쭉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네. 갑자기요? 아유. 와우. 그럼요. 저렇게 또. 예. Yeah. 안녕하세요. 예. 아, 구도가 더 좀 친근하네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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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자, 우리 필립 씨 인사해요. 네, 인사하세요. 필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주택 씨. 안녕하십니까. 예, 뭐 손키스 한번 날리죠. 아, 안 예. 빼, 안 빼는, 안 빼는 형. 우리 상커민 박강현 씨. 안녕. 자, 그리고 막내 태인 씨. 아~, 아. 역시 막내는 티가 나는구나. 서른 살 막내입니다. 예, 막내는 티가 나요. 서른 살이면 자신이 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나이는 뭐 이제 차차 들어가는 거니까요. 딱히 제가 스스로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쵸? 네, 그냥 뭔가. 요즘 서른은 옛날 서른 같지가 않아서 너무 자신들이 어리다고 그래도 생각하는데. 네, 아직 철이 없는 것 같고. 예. 그냥 뭔가 나이 들었다기에는 너무. 예. 너무 어리지 않나. 맞아요. 예.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직. 근데 우리 팀에서 가장 철든 게 태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가끔 와요. 보면 그렇고. 예. 네. 어쩔 TV. 저쩔 TV. 예. 김인재 씨가. 아, 우리 앞에 모니터가 있을까? 김인재 네. 씨가 뭐라고 김윤재 하셨어요? 김인재 씨가 예. 아, 근데 오늘 미클
텐션 무슨 일인가요? 텐션이 너무 좋네요. 춤도 추시는 거 아니에요? 너튜브 보니까 다들 댄스 실력도 장난 아니던데. 아 정말요? 잘못 보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 보신 거 같은데. 이게 기준이라는 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럼 맞아요. 그럼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아, 감사합니다. 어, 넘어가자. 도망가자. 어떤 춤을 추셨었는데요? 어뭐 저희가 데칼코마니라는 곡을 해서 예, 예. 예, 그때 팬텀싱 올스타전에서 춤을 네. 췄는데 아, 아, 그 형 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율동이에요. 율동. 어떤 율동 하셨는데 그 율동 막 총을 이렇게 one, 쏘면서 two, three, four, 하나 둘 힘을 맞춰 앞이고 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강현이 형 생일 파티 때 춤췄던 거 있잖아요. 그 강현이 형이 춘 거. 우리는 아니야, 형. 아, 강현이. 네, 우리는 잘 춘다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강현이가 좀 잘 춰요. 강현이 형 잘 추지. 살짝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저 진짜 춤 못 춰. 아니요, 진짜 잘 춰요. 근데 뭐냐면은 아, 1, 2, 3, 4 이거 있잖아 이거. 아, 스파. 이거 저 뭐 티비에서 보고 한. 좋네.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자, 3위 부사님이 네. 정말 신기해요. 지난번 연말 때 미라클라스 방송 듣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 정말 우와. 오랜만에 채파타 보는데 또 미라클라스가 나오네요. 아 진짜. 게다가 제가 있는 익산으로 콘서트를 오신다니 이건 와. 인연입니다. 인연이 맞습니다. 아 인연이 맞습니다. 예, 데스티니. 뭐. 아 운명입니다. 아 익산 꼭 보러 오세요. 네 콘서트. 네. 보통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막 찾아가서 뭐 사랑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생전 라디오 안 듣는데 그때 딱 들었다가.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 그 사람 누구지? 미라클라스. 아 그래 그래. 이러는데 오늘 또. 오. 근데 또 익산에서 한대. 그러니까. 와. 오마나. 진짜 특별하다. 예.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요. 네. 3294님. 네. 네. 아, 오삼공사님. 오삼공사님, 박강현 씨, 김주택 씨가 에너지 너무 과해서 녹음할 때 힘들지 않으셨나요? 주택 씨가. 외모는 신입으로 변했지만 목소리는 네. 여전히 부장님 같아서 에너지가 아. 장난 아니시잖아요. 아, 그렇죠. 아, 힘드셨나요, 아, 강현 씨? 에너지가 과한가? 우리 네. 아, 주택이 형이 텐션이 가끔 과할 때가 있는데 네. 그게 네.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텐션은 아니라서. 어, 너무 좋네요. 예. 어,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를 네, 주는. 아. 아낌없이 주는 주택. 필요합니다. 네. 무슨 광고 같네요. 주택을 주세요. 네. 아, 주택 드릴까요? 주택이 있었으면 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주택 씨가 성함이 주택이니까 네네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 엄청 놀림 받았어요. 예. 예.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기억하셔가지고 맞아요. 주택이 나와서 풀어봐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어,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진짜로.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이 장단점이 있어요. 놀림을 받을 때는 단점이지만 사람이 한번 들으면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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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옛날에 저희 86년도생이잖아요. 네. 그때 막 주택청약 뭐 이런 게 TV에서 예. 광고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래서 예. 한 달 동안 이름을 지어놓고 이름을 못 부르실 정도로 되게 어허. 좀 애매하셨나 봐요. 주택아 이렇게 부르기가. 그러니까 이 주택은 어떤 뜻인가요? 아, 그 약간 예. 그 종교적인 그거가 예. 있는데 주가 택한 자, 아하. 주가 택한 아들에서 예, 주택입니다. 너무 귀한 뜻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뭐 작년 한 해도 엄청 주택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없었는데 네. 예. 아, 이제는 뭐 예. 예, 좀 모르겠어요. 뭐 이제는 자신의, 익숙해요. 예, 예. 익숙해졌어요. 네. 근데 주택 씨가 굉장히 텐션이 높고 그래도 남을 피곤하게 하는 텐션이 아니다. 네. 남에 네, 힘을 맞아요. 준다. 힘을 줘요. 그건 굉장히 예, 맞아요, 맞아요. 좋은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거죠. 형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와 네. 이거 진짜 덕담이네. 좋은 사람이에요. 네. 왜 그것도 있잖아. 왜 웃어? 근데 그것도 있잖아. 뭐야? 예, 형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잖아. 그렇지. 아, 이렇게 얘기한 우리 주택 형이 사실이야. 아, 물론 에너지 이만큼 좀 오케이. 네. 우리 막내 오소담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오소담님이 고품격 노래 실력만큼 뛰어난 예능 감각도 있는 미라클라스. 너튜브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너튜브 콘텐츠 시즌 2가 끝났는데 혹시 시즌 3에서 하고 싶은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미라클라스의 교복 컨셉도 보고 싶네요. 아, 교복 컨셉도 보내주셨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미라클라스 공식 너튜브 미라클라스의 저스텐 미닛을 네. 운영 맞습니다. 중이죠? 맞습니다. 네. 아 이게 뭐든 10분 안에 끝내는 거야? 모든 저, 미션을 그렇죠. 10분 안에 끝내라. 네, 그런 컨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 중인 컨텐츠는? 어, 앞으로 컨텐츠 이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시즌 2가 막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시즌 2가 막 끝나고 지금 잠시 휴지기를 가지고 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디어뱅크는 누굽니까? 보통 이제 제작진분들하고 같이 네, 회의를 맞아요. 하면서 네. 이제 결정이 나긴 하죠. 네. 저희가 아. 뭐. 근데 확 호감이네요. Just 10 minutes. Just 10 minutes. 예. 네. 그래 맞습니다. 길면 또 좀 그러네. 아, 힘들어요. 네. 길면 힘들어요. 네. 10분이면 끝나야지. 네. 10분이면 끝나야 돼요. 네. 자, 이 지민 씨가 우리 필립 씨. 미라클라스도 벌써
벌써 제 차례군요. 네. 벌써 함께한 지 횟수로 5년이 됐잖아요. 수줍던 강형님마저 점점 비글미가 생긴 것 같은데 네 분 중 네 처음과 가장 달라진 멤버는 누구인 것 같나요? 아 이런 거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어요. 있죠, 있죠, 첫 있죠. 인상, 첫 느낌 그리고 이제 미라클라스도 2017년 팬텀싱어 준우승 이후 꾸준히 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와 오래됐네. 야 시간이 진짜 오, 네. 네, 빠르네요. 5년째네요 진짜. 누가 가장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누가 가장 좀 달라요? 나는 한 저는 저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태인이라고 생각해. 나도 태인이고. 저도 태인이라고 생각해요. 아 태인이가 달라졌다고. 네, 가장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막내가 달라. 우리의 막내가. 어떤 식으로 외모적으로 아니면 성격적으로? 아, 성격이요. 성격이요. 성격이. 네. 외모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성격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제 생각에 저는 약간 이 뭐랄까 커버 언더커버 뭐랄까 그 위장하는 느낌 그런 성격이 좀 강했어요. 뭔가 제 감정을 맞아. 드러내지 않고. 굳이 왜 내가 왜 그걸 드러내고 사람들이 내 감정을 알게 하는 거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막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네. 대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럼 그냥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네. 그냥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네. 그럼 편하구나. 근데 되게 특이하시다. 대부분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좀 알아봐주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아, 그래 그렇죠. 네. 근데 내 감정을 왜 다른 사람이 알아? 네. 난 반대였어요. 싫어. 오히려 부담스럽고 저는 굳이 내가 슬프거나 기쁜 것도 막 별로 많은 사람이 몰랐으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변했죠. 아 지금 형들한테 거의 저희가 동생이죠 거의. 잘하란 말이야. 예. 제일 투명해요. 너무 변했네. 네, 진짜 변했어요. 아, 그냥 진짜 완전. 자 그러면 우리끼리 생각하기에 가장 용된 멤버. 아, 자 저는 하나, 저는 둘, 당연히 셋 용된 저 태기 형이랑 제가 용된 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게 그 2020년 저희 채파타 나왔을 때 네. 부장님 예, 말로 한 게 2017년 그 팬텀싱어 시즌 2 첫 예. 오디션 때 개인 오디션 때 보면 진짜 부장님이 나왔어요. 예. 진짜 부장님 10년 젊어졌어요. 지금 엄청 젊어졌어요. 살이 제가 한 그때 이후로 한 16kg가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좀 용됐다. 그때는 영업 잘하시는 부장님이었는데 그렇죠. 예. 제가 양복 입고 이거 예. 서류 가방 메면 뭐 팔러오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더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런 분이 노를 저렇게? 아. 그런 반전이 그렇게. 있었지. 우리가 팬덤싱어 봤을 때. 지금 반전이 없네. 예. 아, 지금 얼굴, 반전이 없어. 지금은 얼굴 노래 너무 둘 다 잘해. 지금은 너무 잘해야지. 저 외모면. 아 잘할 사람이 잘하는 거지. 아 감사합니다. 그때도 계속 이제 사인 받고 이게 가방 들고 막 이렇게 영업 뛰면서.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회식하거나 이럴 때 노래할 때 반전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프로가 돼서 예.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최정원 씨가 또 뭐라고 하셨는지 자 우리 가장 용된 주택가. 네, 저는 작년 미라클라스 공연에 갔을 때 미라클라스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부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도 네버엔딩 스토리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말씀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이원이 미라클라스 버전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문자 많이 아, 많아요? 예. 오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됐는 그냥 지금 하자 그럼. 아 지금 해? 에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역시 아니, 막내가 오늘 하자. 막내가 제일 파워가 있네. 아, MR 준비돼 있나요? 맡겼어요, 이렇게. MR 준비돼 있나요? 아, 제가 지금 보낼게요 지금. 아, 알았어. 텔레 파지로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미라클라스 네 계획이 없었지만 네. 여러분의 요청이에요. 네 지금 막 서로 막 텔레파시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안 맞춰 보셔도 되겠죠? 자 미라클라스의 네버엔딩 스토리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의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이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 가기를. 미라클라스의 네버 엔딩 스토리 듣고 오셨습니다. 안윤정 씨가 와, 이 노래를 다시 듣다니 최파타와 미라클라스 진짜 센스 있게 일 잘하네요. 애청자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네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저희는 기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정말 새해 첫 주에 미라클라스를 모신 이유가 다 있죠. 네. 자, 우리 막내가 그래도 호흡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김성탄 네네. 씨가. 김성찬님께서 토크할 때는 비글이 따로 없더니 노래할 때는 세상 진지한 남자들로 변하네요. 제가 미라클라스 이런 갭 차이, 갭 차이를 좋아합니다. 갭 차이, 갭 차이, 갭 차이. 자, 우리 상콤이 네, 네. 이정희님이요. 박상콤님. 저는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주책 맞게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나오네요. 원곡보다 더 울컥하게 만드는 하모니. 이거 진짜 과찬 아니에요? 과찬이신데 감사합니다. 네. 노래라는 게 이런 힘이 있죠, 그렇죠? 아, 그럼요, 맞아. 추윤아 씨가 네. 네, 우리 필립 씨가 넘겨주세요. 네, 2022년 서로에게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서로 말하지 못했던 소소한 요구 사항 있을까요? 아, 네. 아. 뭐 이런 얘기는 뭐 연말 연초에 좀 하시지 않아요? 저는 안 그래도 어제 예. 얘기했는데 예. 제가 뭐 야 이거 할래 저거 하려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금지. 맞다. 그래. 딱 정해서 하는 거. 그거다. 네. 저는 괜찮아요. 아무거나 네. 상관없어요. 얘기하는 거 금지. 그래. 그런 거 왜 그런 걸 해요? 저희는 아무거나 네. 맨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딱 정해서 하는 예. 약간 계획을 짜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J랑 P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계획성 있는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들 세 명. 예. 예. 그렇게 내가 J가 한 명이 있어요. 예. 예. 제가 J입니다. 유일한. 그래서 네. 야 이거 해 금지. 예. 이거 해. 아, 그래? 이거 해 금지. 그러니까 이거 해 금지를 하려면 세 분이 나는 이거 하고 싶어를 얘기를 해야죠. 역시 맞아요. 잠깐만 한 방 맞았죠. 나 그거 예, 우리, 그러면 저는 예, 상금이는 그거 금지할게요. 네. 아니 금지. 뭐 얘기하면은 아, 얘기를 하면은 태인 아니 아 그게 뭐야? 뭐 부정부터 하고 싶어요. 아. 무조건 일단 아니부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냥. 그 노래 할까? 그럼 아니래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예. 거죠. 우리 떡국 먹을까? 아니. 그렇지, 아니 떡국 먹을래 이러는 거구나. 맞아. 아니 떡만 두국. 우리 채파타 다시 나올까? 아니. 아, 두 번 나올 건데. 아,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뭐 막내 뭐 특권이니까 뭐 저렇게 한번.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봐줘요 형들이. 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필립 씨가 말씀이 없으셨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필립 씨가 워낙 존재감이 있어서 예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필립 씨 아무 얘기나 한번 해주세요. 아무 얘기. 예 광고 듣기 전에 예, 아무 얘기나 한번 네. 채파타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요. 네 6234님이 진짜 콘서트가 기대되네요. 오늘 치파타 라이브 선곡도 너무 다채로워요. 콘서트 공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콘서트 가면 이런 남자들과 오래 같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콘서트 오시면 알게 됩니다. 어머, 그 정도는 네 한 2시간 반 그 정도 하는 그 정도에 네. 맞습니다. 네. 네 소영원 씨가 네 콘서트에서 라이브 들을 생각에 너무 떨려요. 콘서트를 기다리는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기대됩니다. 아, 그래 마음가짐? 마음가짐은 뭐, 한껏 즐기겠다는 마음인가? 그것도 좋고요. 한껏 네. 즐기겠다는 마음도 좋고요. 뭔가 와서 비우고 가겠다라는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비우고 가. 예. 아, 좋네. 필립 씨 이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본전 뽑겠다는 생각? 그냥 오시면 본전 네. 뽑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러네. 하여튼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미라 클래식 콘서트 리부트 1월 22일 토요일부터 익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 서울, 부산까지 찾아간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년 특집 최파타 1년 라이브 쇼. 진짜 1년 라이브 쇼. 아, 뿐만 네. 아니라 모든 초대 손님 1탄을 여신 건데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영광이었고요. 일단 첫째 그 미라클 저희 신곡이 발매가 됐는데 그 첫 라이브를 이 최하정의 파워타임에서 나와서 예.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저는 신나고 의미 있고 네. 영광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서로가 의미가 있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뭐 2022년 뭐 꼭 뭐 이민연이 아니더라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미라클라스. 네. 네. 느낌도 좋고 아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예. 올해 정말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자주 이제 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네. 자 오늘 나와주신 미라클라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12시 다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러.